일단은 이제 내년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내년 말 증시 전망들이 참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말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일단 24년 말 S&P 예상 밴드를 4,100에서 4,800포인트를 좀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인플레이션 완화 여부가 될 텐데, 저희는 내년에 지속적으로 좀 인플레이션 완화가 확인이 되고,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본격화되면서 완만한 증시 시나리오를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좀 예상보다 좀 견조한 실물 경제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일단 내년에 있을 이제 대선 이벤트라던가 또 이런 대외 변동 요인들이 수시로 좀 증시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급등보다는 좀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를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년에는 그래도 완만하게 회복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증시가 완만하게 성장을 해주려면 지금 또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인플레이션 이슈가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요와 공급 시장에서 모두 좀 인플레이션 완화 시그널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들을 좀 잠시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 7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수요 시장에서의 이제 팬데믹으로 좀 억눌렸던 이런 보복 소비 사이클이 다시 좀 과거 수준으로 회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 강세를 이끌었던 이런 서비스 소비 성장률이 좀 완만한 기울기로 좀 정상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좀 불황 우려에도 아무래도 여행의 이런 펜트업 수요가 좀 열풍에 가시지 않았었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다시 열기가 조금씩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표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고용 시장과 이제 저축률에서도 좀 소비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조 조정을 좀 선제적으로 단행을 했던 이런 IT 산업 외에도 전 산업으로 좀 신규 고용이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고용 시장 전반적으로 좀 완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 이에 따라서 좀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좀 내려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가계 저축률을 보시면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저금리라던가 이제 재난지원금 같이 좀 소비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가계 저축률이 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3%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서 최저 수준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점 또한 좀 소비에 점진적인 둔화를 좀 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용시장까지도 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고, 그렇다면 또 증시에는 호재가 될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또 내년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도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네.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일단 내년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 요인들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되는 거는 좀 증시 회복에 긍정적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대선 이벤트 그리고 좀 내년에 있을 예산안 확정 여부를 좀 둘러싼 그런 정치적 갈등이 좀 대외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좀 불확실성 요인들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에도 모멘텀 좀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업종들 위주로 좀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 대선 결과와 좀 관계없이 좀 미국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과제인 이제 리쇼어링 관련 업종들 그리고 미국의 공급망 재편 그리고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AI 관련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키워드로 리쇼어링 그리고 AI 업종 이렇게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먼저 인프라 제조업 쪽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대선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공급망 쪽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네, 일단 내년 대선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계속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나 이제 바이든의 재대결 구도가 형성될 걸로 좀 네.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공화당이나 이제 민주당의 정책별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은 두 양당 모두 가져갈 걸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우선주의
기조.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이제 공급망 재편에 좀 궤를 같이 한다라는 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 제조업들이 이제 본국으로 회귀를 하면서 미국 중심으로 이제 공급망 재편,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대중국 견제라던가 아무래도 미국 친화적인 국가들 간의 교역 확대 등이 좀 큰 틀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쇼어링 관련 테마 그리고 관련 업종들의 모멘텀은 좀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어떤 당이 당선이 되든 이 리쇼어링 네. 관련된 쪽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이 리쇼어링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19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하단의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일단 2019년 이후에 지금 제조업 프로젝트 증가율이 지금 팬데믹 이전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목해볼 거는 이러한 제조업 프로젝트가 어느 분야에서 가장 크게 늘었냐인데 상단에 있는 이 테이블을 좀 보시면은 지금 전자 장비 부품 그리고 컴퓨터 전자 기기 위주로 좀 리쇼어링 활동이 많이 늘은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IRA나 칩스 액트에서도 주력하고 있는 산업이 이러한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네. 해당 산업들 위주로 좀 리쇼어링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차트만 봐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는데요. 인프라와 제조업 부문 관련해서 또 밸류에이션 테이블도 네. 준비가 돼 있죠. 네, 2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인프라나 이제 제조업 관련해서의 기업들은 되게 많은데 네. 그 안에서도 저희는 이제 정부 지원 아래서 좀 민간 투자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비중 노출도가 좀 높은 그런 업종들이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RA나 칩스 액트에서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이제 반도체나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노출이 높은 업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이튼이라는 기업 지금 전력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 해당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로 좀 매출 비중이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표시가 된 이튼 그리고 마틴 마리에타 머티리얼즈 등등의 기업들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인프라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눠봤는데 AI도 뭐 사실 올해도 너무 좋았고요. 내년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22페이지를 넘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지금 산업재뿐만 아니라 지금 기술 패권 경쟁으로까지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핵심 미래 기술 분야인 반도체나 이제 슈퍼컴퓨팅 네. 그리고 AI 기술 등으로 좀 확산이 되면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중국으로의 투자나 이제 수출을 좀 제한을 하고 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좀 AI 기술 발전에 있어서 좀 잠재적인 위험을 항상 이렇게 기사를 보면 표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 이제 발표한 그런 행정 명령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AI를 오히려 이제 국가 안보 도구로 채택을 했. 그리고 이제 AI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들의 이민 절차를 좀 간소화하면서 사실상 AI 생태계 확장을 좀 도모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AI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끌어줄 만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무형 자산 쪽으로도 투자 비중이 네. 꾸준히 증가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이제 산업 안에서도 이제 AI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 근거를 좀 보시면은 사실 AI가 미국 안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주거용 투자를 좀 보시면은 그 안에서 이제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으로 나뉘고 있는데 지금 무형 자산의 비중이 거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빠른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술력이 좀 경쟁력이 되는 그런 환경인 만큼 제조업이나 인프라 이러한 비주거용 자산에서도 유형 자산보다 이제 무형 자산에 좀 투자를 집중하는 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소프트웨어나 AI와 같은 기술력에 대한 좀 미국의 시장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제 성장은 좀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표만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뭐 엔비디아도 그랬지만 다른 기업들도 AI가 안 묻은 기업이 네. 거의 없지 않았나 싶은데 언급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사실 이제 올해 뭐 연초부터 매 실적 시즌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이제 AI 관련 내용인데 네.
그 24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실적에서 AI가 언급된 사례는 지금 3천 건을 상회한 수준이고요. 사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좀 고질적으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제 운영 단의 문제들, 예를 들면은 뭐 인력 쇼티지라던가 이제 과거 대비 높은 물가, 이런 공급망 재편에 따른 공급망 블록화, 이러한 좀 구조적인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AI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AI가 기존 인력들과 이런 공급 과정의 문제들을 좀 해소를 하면서 좀 생산성을 향상을 좀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전 산업에 걸쳐서 이런 AI 기술 접목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2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커머스, 콘텐츠, 그리고 이제 산업의 시뮬레이션 산업까지 지금 전 산업에 걸쳐서 AI 활용 사례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AI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운영 효율성에 성공한 사례들도 점차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례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를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AI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배송 경로라던가 이런 시간을 좀 최소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풀필먼트 축소에 좀 성공을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운영 효율성 증대 그리고 운영 레버리지 향상에 위해서 좀 AI 도입은 좀 필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AI와 소프트웨어도 역시나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8페이지에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좀 그려놨고요. 아까 산업재도 마찬가지처럼 AI도 관련된 이제 밸류 체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업종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좀 관심이 많을 텐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AI 기대감 때문에 좀 전 밸류 체인에 따라서 이제 주가 강세를 좀 보였지만,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AI가 전 산업에 걸쳐서 좀 보편화되고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시기라고 봤을 때 전 밸류 체인보다는 AI를 좀 가장 빠르게 좀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AI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갖추고 이제 실적에 좀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즈포스 그리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실 것을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테이블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앞서서 꼽아주신 이 두 개의 큰 섹터 중에 각각 또 탑픽으로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튼이죠. 네, 이튼은 이제 전력 장비 제공 기업이고요. 사실 미국에서 좀 제조업이나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좀 많아지면서 지금 변압기 초과 수요 환경이 좀 주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장비 업체들의 좀 경쟁력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 이제 북미 시장에 발표된 이제 메가 프로젝트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좀 봤을 때 그 규모가 거의 8,600억 달러에 육박한 상황인데, 그중 저희는 한 5% 정도가 전력 시장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에서 가장 최대 규모로 전력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주율이 거의 한 40% 정도를 가져가고 있고, 라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는 이제 30억 달러의 추가 수주 확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 지금 IRA나 칩섹트에 비롯된 이런 수주가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 모멘텀 내년까지 가져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PER 밸류는 지금 22배로 좀 장기 평균 대비 좀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도 지금 데이터 센터의 배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 4개 분기 연속 지금 가이던스를 상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점들 플러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정부 정책향 수주가 좀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전히 좀 투자 매력도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력 장비 업체 이튼 만나봤고요. 두 번째는 이미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네. 전망이 좋은 건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AI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를 좀 수익화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본보기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열풍 속에서 지금 동사는 지금 오픈 AI의 그런 AI
AI 기술들을 전체 제품에 좀 접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기업들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AI 제품들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클라우드로 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미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AI로 인한 수익화가 이미 3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를 좀 탑재한 이런 코파일럿 유로 서비스도 11월 출시를 해서 이미 내년에 좀 반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런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이런 프로세서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탑재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좀 뒷받침되면은 이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좀 고성장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